천원색을 띠고 앞면에는 퇴계 이왕이 그려진 천원. 한때는 이 천원으로 짜장면 두 그릇을 먹거나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.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이런 소비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. 하지만 천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었다고 해서 천원이 가진 가치도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. 우리 사회는 이 천원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천원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천원의 사랑. 여러분도 알고 계실 바로 그 천원의 사랑입니다. 천원의 사랑은 LGU 플러스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 활동으로 LGU 플러스의 대표적인 CSR 활동 중 하나를 말합니다. 천원의 사랑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. LGU 플러스의 구성원들이 매월 천원씩 공제하여 기금을 구성해 설문조사로 선정된 사회공헌 희망 분야에 기부하고 있습니다. 이 천원의 사랑이 어떤 과정으로 모여지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LGU 플러스 임직원 페이지에 접속하면 U 플러스 사회공헌 플랫폼을 보실 수 있는데요. 해당 플랫폼을 클릭한 뒤 천원의 사랑 참여하기를 선택하여 천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해 기부하면 끝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2023년에는 무려 3,170명이 참여해 모금액으로 약 6,158만원을 달성한 천원의 사랑. 올해도 LGU 플러스는 이 천원의 사랑과 함께 나눔을 이어갔습니다.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 천원의 사랑은 대한적십자사, 세이브 더 칠드런 등 현재까지 총 107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 거기다 천원의 사랑 기금을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는 LGU 플러스 천원의 사랑 임직원 성금 모금에 대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가정 청소년들을 우리 LGU 플러스 임직원들이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청소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LGU 플러스 임직원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강원 아동복지센터 아이들한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 천원이라는 금액을 때로는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천원 한 장과 그에 담긴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인다면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. 천원의 사랑은 이 믿음을 함께하는 수많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. 작은 참여가 여럿이 모이면 큰 희망이 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몸소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또한 우리들의 작은 참여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. 임직원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사용처에 직접 전달드리면서 우리 회사가 정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2024년 현재 LGU 플러스의 구성원들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LGU 플러스는 천원의 사랑 그리고 LGU 플러스의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.